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상반기 픽으로 3권 준비를 했고요,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 2권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책은 박완서 작가님의 소설로 그린 자화상이라는 부제가 붙은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입니다. 출판사는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두 권의 책은 박완서 작가님의 기억에 의존한 자전적인 소설이고요. 시간적인 배경으로는 일제강점기, 광복, 그리고 6.25 전쟁의 시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의 개인의 시간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유년 시절부터 성인기까지가 이첫 번째 책에, 그리고 두 번째 책이 성인이 된 직후에서 결혼식까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의 개인의 삶이 어떻게 엮여져 있었는지, 어떤 엮임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소설들이기도 했고요. 그 상황 속에서 개인의 어떤 솔직한 감정들, 생각들이 표출된 작품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하나의 소설로서 작가님의 삶의 초반부에 해당하는 이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다루고 있는 메시지들을 좀 보면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당시에 전쟁의 상황 속에서의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전쟁에 대한 생각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존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엮여지는 많은 부분들이 작가님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고, 그 당시의 삶, 그리고 그 삶을 지금에는 어떻게 또 생각해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짜임새 있게 생각해 볼수 있는 책들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는 문제는 당연히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어서,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과도 가끔씩 보면 닮아 있기도 해서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유독 좀 기억에 남는 건이두 권의 내용에 전부 다 있는 부분인데, 피난에 대한 작가님의 솔직한 생각들이 제가 기존에 생각하던 피난에 대한, 어떤 전쟁 속의 이 피난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은 고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인 그 이미지를 깰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피난을 가지 못함,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피난을 간다가 아닌, 어떻게 보면 반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피난에 대해서 조금은 고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피난에 대한 모습의 이미지가 피난을 가는, 어떻게 보면 고향을 떠나는 이 모습을 주로 생각을 했고, 어딘가에 묶여서 피난을 가지 못했고, 피난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또 여러 문제들에 대해선, 개인의 삶에 또 어떤 영향이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장면들이 또 울림을 주는, 배움을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렇듯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에겐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일단은 부역의 혐의를 걸수 있는 여지가 있게 마련이었다. 비록 그들이야말로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은 순수한 양민이었다고 해도 말이다. 정상은 참작되지 않았다. 부역에 대해 한점 부끄러움도 없이 결백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한강 다리를 건너 피난을 갔다 왔다는 게 제일이었다. 비문학 책은 김경수 작가님의 한국 인터넷 밈의 계보학 을 선택을 했습니다. 출판사는 필로소픽입니다. 이 책은 한국의 인터넷 밈에 대해서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하지만 유쾌하게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알라딘 펀딩에 이제 딱 떠서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제 구매를 펀딩을 해서 이제 산 책인데요. 이 표지와 목차를 딱 읽었을 때 굉장히 유쾌함이 묻어나오는 책이어서 구매를 했는데, 이 속에 있는 정보들, 이론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유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짜임새 있고 유익한 책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인터넷 밈에 대한 이 매체 이론에 근거한 여러 이론들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분석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가 인터넷 밈을 소비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탄탄하게,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쾌하면서도 탄탄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김경수 작가님의 이 작가님 소개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좀 읽어드리면, 영화 평론가이자 인터넷 밈 연구자, 연세대학교 비교문학협동과정에서 인터넷 밈을 주제로 쓴 논문으로 척척 석사가 되었고, 영화 평론가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더 이전이다. 만성적인 도파민 중독 증세에 시달리는 중이며 예술 영화를 볼 때 가끔 존다. 인터넷 밈과 영화를 함께 본다는 것은 제로콜라와 탕후루를 동시에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작가 소개를 읽어보면 이 책의 특징을 좀 추론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책이면서도 우리가 인터넷 밈을 어떻게 좀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실 이제 인터넷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하위 문화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기에는 이제 주류 문화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온당하게 소비할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의 정비도 함께 할 수 있는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상반기 픽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상반기 픽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밈에 관한 정설이 하나 있다. 바로 광고나 정부기관 등에서 인터넷 밈을 쓰는 순간이 바로 그 밈의 사망선고라는 것이다. 이는 흔히들 인터넷 밈의 생애주기라는 단어로 설명한다. 최근 인터넷 밈은 틱톡과 숏폼 커뮤니티에서 업로드된 게시물이 X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인스타나 페이스북 등 SNS에 퍼지다가 공중파나 유튜브 채널에서 재탕된 후 마지막으로 정부기관에서 쓰이며 소멸한다는 식이다.